저는 사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요. 자유롭게 그냥 내가 즐기고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놓고 저 스스로 춤추듯이 찍는 거예요. 사진이 나한테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내가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표현 도구입니다. 저는 춤추는 사진작가 강영우라고 합니다. 누가 봐도 강용호라는 사진작가는 독특하죠. 저 사진작가는 마치 춤추듯이 행위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아. 그래서 춤추는 사진작가라는 별명이 생긴 거죠. 그 오바야.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. 예. 근데 프로페셔널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사진에 대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찍는 행위, 과정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음악을 틀어놓고 상대방의 숨어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을 끌어내게끔 하는 거예요. 상대방을 지휘하는 거예요.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에요. 인터뷰라는 영화 포스터가 제가 이제 데뷔작이에요. 우연히 영화 포스터를 서브로 이제 찍는 기회가 왔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했죠. 파리에서 촬영하는 신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또 찍은 거예요. 그 포스터가 너무 갑자기 막 대박이 나고, 근데 마침 그때 유승환 감독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. 그래서 찍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네. 포스터가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이거 포스터 찍은 사람 누구야? 그래서 강용호야? 폭발적으로 그때 이 사람한테 일 줘, 빨리 줘.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가 다 들어와요. 그런 그 기회를 제 걸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상업적인 광고나 영화 포스터 이런 걸 많이 찍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나는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. 예술 아니잖아. 뭐 일 한두 번 해?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진짜 예술하면 되겠다. 일단 예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저만의 정의가 필요했어요. 예술이 뭐지? 생각해보니까 저는 되게 쉽게 답이 나왔어요. 나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. 요건 못 따라하겠지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. 딱 그게 저한테는 예술이었어요. 그래서 마음껏 춤을 추면서 셀프 포트레이트, 나 자신을 찍는 행위를 시작하게 된 거죠. 충분히 즐기면서 하는 걸 더 극대화시키는 걸 했죠.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거울을 보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. 내 춤을 봐야 되니까. 2009년도에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. 전시 제목은 99 Variations, 99개의 변주곡이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변신을 뭐 그냥 뭐 옷을 바꿀 수도 있지만 분장도 여러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상처를 내기도 했고 심지어는 막 몸무게를 한 20kg까지 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이런 어떤 제 욕망을 꺼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는 작가들은 카메라를 숨겨요. 제 모든 작품에는 카메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. 가장 중요한 위치에. 굉장히 몰입된 어떤 변신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보니까 카메라가 딱 보여. 이 사람 사진 작가였네? 이렇게 되는 거죠. 2009년도에 첫 전시를 할 때는 한 50개에서 60개 사이 정도 변신된 저의 모습을 해서 전시를 했었고요. 그걸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거의 99개가 됐어요. 그래서 책을 낸 거죠. 앞면은 제목이 99 Variation. 이쪽에서의 제목은 우로보로스의 초상. 그럼 우로보로스라는 게 뭐냐?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이에요. 혼자서 자생하는
그래서 영원불멸의 뱀이다. 그래서 저라고 상상을 한 거죠. 왜냐하면 저도 거울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찍잖아요. 그러니까 제 스스로 자생하는 그 사진작가인 거예요. 제 작품은 그 거창한 철학이 없어요. 네. 그리고 뚜렷한 메시지도 없어요. 메시지를 던지거나 너무 뻔한 걸 싫어하거든요. 마지막에 반전이 있거나 예측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좋은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사진이 됐건, 그게 책이 됐건, 어떤 영상이 됐건, 어떤 그런 어떤 작품 하나로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어서 뭔가 보여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죠. 예술가가 되는 게 제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. 그냥 좋은 예술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나름대로의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? 그게 강용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